자, 89입니다. 예제 문제 29번지고요. 자, 모멘트 분배법에 의해서 해라. 자, A와 C는 고정되어 있고요. 지점 E는 자, 선방향에서 지되어 있지만 수직 방향. 이 수직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표면 내 회전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고 BD 부재 가운데에 네, 80km 왔을 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비 분배율입니다. 첫 번째 강비는 K, AB는 KBD는 ABBD 똑같죠? 6분의 I 또 KCD는 3분의 I, KBE는 6분의 4I 곱하기 2분의 1. 이건 유효 강성 3I입니다. 그러면 작은 걸 KAB, KBD를 1.0으로 놓으면 이거는 KCD는 2.0, KDE도 2.0. 두 번째, 분배율입니다. 분배율. 자, DF, AB는 DF, CD는 DF, ED는 0입니다. 그리고 DF, BA, DF, BD는 1 플러스 1분의 1은 0.5가 나오고요. 자, DF, DB는 다 걸리죠? 1 플러스 2 플러스 2, 1은 0.2. DFDC는 DFDE는 1 플러스 2 플러스 2, 2는 0.4.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여기가 3m, 3m. 이때, 세타는, 세타, D 다시. 이거는 대칭 변형입니다. 알고 들어가면 하중항 나왔죠? 두 번째 하중항 CBD는 마이너스 CDB 마이너스 8분의 PL 8 80 곱하기 6 마이너스 60kN 미터. 자, 세 번째 모멘트 분배입니다. 자, B 부재가 있고요. D 부재가 있고 E 부재가 있고 여기에 A 부재가 있고 C 부재가 있습니다. 1, 1, 2, 2가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M E M B A M E M A B B D D B D C D E E D C D입니다. 자, DF는 DF는 0.5, 0.5, 0.2, 0.4, 0.4, 0, 0. DF 0. FEM은 0, 마이너스 60, 60, 60, 0, 0, 마이너스 60이죠. 여기도 0. FEM은 0, 0. DM 1번은 60을 30, 30. 마이너스 60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0. DM 1은 0, 0. 자, CM 1입니다. 0. 이게 왜 마이너스 6이냐고 이해가 안 된다. 6, 15, 0, 0.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여기는 24. CM1, 15, 마이너스 12. 따라서 DM2는 6을 3, 3.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24, 0이네요. 0이니까. DM2, 0. 0. 다시 CM2는 없죠? 6. CM2, 1.5, 마이너스 3. 여기서 시그마는 33 마이너스 33, 6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30. 시그마 16.5 마이너스 15. 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기둥 하단이 고정단일 경우, 기둥 상단의 분배 모멘트의 2분의 1이 도달 모멘트로 전달됩니다. 강비, 그 다음에 하중앙, 모멘트 분배 이렇게 풀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힘, 모멘트 보입니다.
A 비슷해. 6m, HB VA. 1은 16.5도, A는 시계 방향 33. 또한 A, F, 82. 내렸을 때 6m, 3m, 3m. 16.5, 16.5, 60. VA죠. 따라서 이 A, B일 때, 자, A에서 시그마 M B는 33 플러스 16.5 곱하기, 아, 마이너스 HA 곱하기 6은 0. 따라서 HA는 8.25 kN. 그러면 이게 8.25 kN입니다. 이것 또한 8.25 kN. B에서는 시그마 MD는 16.5 마이너스 8.25 곱하기 6 플러스 VA 곱하기 6 마이너스 80 곱하기 3 플러스 60은 0. 따라서 VA는 35.5 kN. 35.5 kN 위로 가죠. 이때 MF는 16.5 마이너스 8.25 곱하기 6 플러스 35.5 곱하기 3. 73.5 kN. 제도 8.25. 자, 힘 모멘트들을 그리겠습니다. 16.5 킬로뉴턴 미터, 33 킬로뉴턴 미터. 이때 이거는 M은 73.5 킬로뉴턴 미터. 이게 두개 생기죠? 60 킬로뉴턴 미터. 여기는 마이너스 30 kN m. 이거는 15 kN m. 30 kN m. 1차 곡선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1차 곡선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힘 모멘트가 나옵니다. 힘 모멘트 도를 그렸고, 힘 모멘트 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자, 많이 달려왔습니다. 모멘트 분배법입니다. 모멘트 분배법. 베스트 OR 나티. 감사합니다.